RxJS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글이 있습니다. 미디엄이죠, 물론. 루크 그루 발음하기가 조금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미디엄도 그렇고 참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요. 미디엄 외에도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자, RxJS 프로젝트 뭔지 이 사람 루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내리죠. 이게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기 돌려내리고 저기 돌려내리고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의 물줄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게 지금 현대의 프로그래밍 방법론이죠, 그죠? 자, 서브젝트가 뭔지를 보려면 일단 요걸 한번 보죠. 이게 예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화면 잘 보이나요? 글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observable 해서 mass random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가장 기본적인 observable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subscription에서 이렇게 하니까 값이 이렇게 나왔죠? 0.249 나왔습니다, 그죠? 또 subscription 또 하면 어떻게 되나요? subscription 할 때마다 새로운, 요게 뭐예요? observable에 create해서 mass random이 새로 이게 동작이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엔 또0.004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콜드라고 얘기합니다, 콜드. 그러니까 또 호출할 때마다,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마다 새로이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방식, 그게 콜드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줬느냐 하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바꾸는 게 어떻느냐 하니까 서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이 서브젝트에다가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보니까 0.249 나왔죠? 새로운 서브스크라이브 하더라도 역시 0.249, 똑같은 프로세스로부터 똑같은 값을 받는 거죠. 이게 핫입니다, 핫. 좀 전에 달라지는 게 콜드고,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 여러 구독자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방식이 핫이에요, 핫. 그래서 그런 다음에 서브젝트에다가 넥스트 매스 랜덤 됐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니까 여기서는 서브젝트 서브스크라이브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니까 얘가 어버저버블로 역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버저버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안티 패턴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사실은. 지금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observable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럼 또 다시 또 subject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어 두 개를 만든 거죠.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이제 observable처럼 쓰이는 거죠, 그죠? observable처럼 쓰여 가지고 이렇게 내고, 그리고 얘가 observer처럼 역할할 때는 이렇게 별도로 observer에다가 subscriber, subject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러면 문법적으로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게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오류도 없어 보이고, 위에 있는 것은 조금 훨씬 더 짧고 간결하긴 하지만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죠, 그죠? 이게 여기 쓰이는 것과 여기 쓰이는 것, 이두 가지가 너무 다르게 쓰이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길더라도, 길지만 논리적으로는 정합성을 가지고 있고, 위에 거는 짧지만은 논리적으로 좀 정합성이, 패턴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쨌거나 요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면은 위에서 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와 얘의 소비자, 얘잖아요, 소비자. 얘도 소비자잖아요. 두 명의 소비자가 있죠. 한 명의 생산자, 프로듀스. 한 명의 생산자, 프로듀스와 두 명의 컨슈머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컨슈머 사이에 서브젝트를 끼워 넣는 거죠, 그죠? 끼워 넣어서 핫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콜드를, 그죠? 이거 그림으로 한번 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그림. 제가 그림을 너무 좋아하나 모르겠네요. 자, 하나의 얘가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고, 여기다가 뭘 만들었나요? 얘가 컨슈머예요, 프로듀서. 프로듀스라고 하는 말과 어버저버블이나 스트리밍 같은 말이에요. 얘는 컨슈머. 컨슈머라는 말과 뭐예요? 어버저버나 또는 리스너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구동이 되나요? 얘가 얘한테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순간 구동이 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여기다 찍어 놓을까요?
서브할 때 딱 구동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한 명이 더 새로 생긴 거예요. 밖에 비가 쏟아집니다. 얼마만에 이렇게 시원한 비가 오는지 모르겠네. 창밖이 막 빗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여기는 제주도예요. 제주도인데 계속 가물다 지금 비가 소리가 막 들리네요. 얼른 녹화해놓고 나가봐야겠습니다. 나와서 비 오는 걸 좀 봐야겠죠? 이때는 럼블 PC의 비와 당신 이런 걸 좀 틀어놓고 막걸리의 수육과 함께 들으면 좋죠. 자,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면은 고등학생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어쨌거나 컨슈머가 새로 하나 더 생겼을 때 그러면 프로듀스가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요게 콜드 방식입니다. 이것이 콜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콜드란 말이죠. 콜드 방식. 그렇지 않고 하나의 컨슈머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할까요? 복사를 해서 옆에다 붙이고자 해서 프로듀스가 있고 컨슈머가 있는데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 하니까 중간에 하나 끼워 넣자는 거죠. 끼워 넣는데 얘는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X 한 다음에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하나를 끼워주는 거예요. 뭘 끼워 넣느냐 하니까 서브젝트란 거랑 끼워 넣는 거죠. 서브젝트. 글자가 너무 작네요. 그럼 키웠어. 서브젝트를 끼워넣으면은 얘는 얘의 컨슈머가 되고 그리고 얘는 얘와 얘 둘 사이에서는 얘가 얘의 프로듀스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니까 얘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얘가 없어지더라도 요 하나 값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얘한테도 서비스하고 얘한테도 서비스하고 똑같은 값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핫 방식 이해되시나요? 좀 더 예쁘게 그림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깔끔하죠? 이게 콜드 방식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바로 서브스크라이버입니다. 서브스크라이버 하는 거예요. 여기 글자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서브젝트를 가운데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해서 색깔 하나 넣어줄까요? 색깔을 사이언 색깔로 넣어줄게요. 얘는 얘와 대화를 하고 얘는 얘와 대화를 하고 해서 콜드 방식을 핫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서브젝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여기 있는 거 Understanding RSS Subject 구글링 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